미륵산 남쪽에 위치한 미륵산은 백제 30대 무왕 때 창건된 사찰입니다. 신라의 침략을 불교의 힘으로 막기 위해 지은 것으로요. 백제의 사찰 중에선 규모가 가장 큰 곳입니다.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왕과 왕비가 사자살을 가던 중 용화산 밑에 큰 연못에서 미륵삼존이 나타났는데 왕비가 사찰을 짓고 싶다고 하자 왕이 연못을 메운 뒤 그곳에 미륵사를 지었다고 전해져요. 백제의 사찰은 하나의 탑과 하나의 금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미륵사는 세 개의 탑과 세 개의 금당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는 백제인의 미륵신앙, 즉 미래의 부처인 미륵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한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입니다.